2012 키스스타급 연예인 축구대회 화려한 날이 열렸습니다. 거침없는 아이돌들의 폭풍 축구 실력부터 뛰는 것조차 힘들었던 아저씨들의 더딘 축구까지 열기가 느끈한 축제 현장속으로 렛츠고! 지난 금요일 수원 월드컵 보드 경기장에서 키스스타급 개막전이 열렸는데요. 반도석의 뜨거운 열기 속에 리베로 팀 대 미라클 팀, 신생 팀인 FC맨 대 슈퍼스타즈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먼저 화려한 라인업을 자랑하는 젊은피 FC맨 선수들이 도착을 했는데요. 몸을 푸는 모습도 여유롭죠. 하이라이트! 정준호 사단의 슈퍼스타즈와 화려한 아이돌 팀의 FC맨의 맞대결일 줄 알았으나 이게 뭔가요? 피스스타컵의 깨알 같은 재미 2탄! 오늘 기경 씨의 빨간 머리가 눈에 확 띄는데요. 정년에 빨간색 머리로 또 염색도 하시고. 아, 그렇습니다. 오늘을 위해서 빨간 머리로 염색했다는 소문이. 오늘 몇 골이나 늘 자신 있으세요? 아, 저는 골보다는 저희 팀 선수들에게 좋은 패스를 줘야죠. 드디어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시작부터 폭풍처럼 몰아치는 FC맨의 공격에 결국 김영준 씨가 패스를 받아 골로 연결했는데요. 한 점 앞서 나간 듯 했으나 기쁨도 잠시 아쉽게도 오프사이드 판정이 났네요. 오늘 남은 경기 지금 이길 자신 있나요? 네,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한편이 살짝 다들 조금 불안한데 몸 다 풀렸으니까 FC맨 화이팅! 후반전 역시 더욱 맹렬한 공세를 펼친 가운데 FC맨 팀의 멋진 벼락슛이 골대를 흔들며 1대0 승리에 기쁨을 맛봤는데요. 승부와 관계없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가 된 즐거운 시간 2011 키스 스타컵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주세요.